여기 KPF 요거는 이제 배당 매력이 있다. 요번에 130원, 주당 130원인데 지금 가격대가 이제 4,900원대니까 충분히 지금 2.6% 정도 되거든요. 은행 이자가 1.8% 정도 돼요.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 관련해서 이게 이제 제네럴 일렉트릭의 우선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지금 요번에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거의 뭐 이제 선거인단 투표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기각을 계속 당하고 있고 확정됐다,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요 KPF 관련해 가지고 제네럴 일렉트릭의 공급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가 운영이고 한번 지켜보자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KPF 주가를 잠깐 보시면 이제 바닥 권역부터 이제 조금씩 바뀌는 자리입니다. 바닥 권역에서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 에코시안이라는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권 플랫폼을 요 기업이 구축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국내에 탄소 배출권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 기업 말고는 없어요. 그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회사에 대한 부분이 언론의 뉴스로 나올 수 있다. 아직까지 언론 노출이 안 됐어요.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SK텔레콤과 KT 같은 종목군들 최근에 이제 배당 매력이 높아져 있습니다. 통신주에 대한 반등 가능성.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배당을 매번마다 하던 기업들이 지금 배당 매력도가 있어요. 어차피 이제 배당 락이 존재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또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만 또 맛볼 수 있는, 하루만 보유를 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 권역이 코스피의 종목군들이 빠져 있는 종목 많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배당적인 부분, 요거를 꼭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대형주 배당률 높은 기업, 이 시가 배당률을 봐야 돼요. 시가 배당률. 시가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저가 매수세를 조금 동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가 매수세 동참할 때이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위주로 봐야 됩니다. 최근에 이런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주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배당주를 매매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지금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가격대가 좀더 오르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 좀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배당주를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높은 기업으로 대응을 해보자 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BMT라는 기업도 지금 여기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주가가 신고가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상에서 LG 디스플레이하고 SK 이노베이션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높아요.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SK이노베이션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13만 5천 원부터 시작해 지금 이제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LG 디스플레이도 14,500원인데 오늘 다시 한번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추천만 3번 정도 됐는데, 자, 이런 것들도 수익 축하드리고, 저가 권역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해내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뭐 이런 거 같이 매매하셨던 분들은 요번에 교육도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해 가지고 요번에 내년에 전략형 스마트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폴더블은 중간을 접는 걸 우리가 폴더블이라고 하는데, 롤러블은 자 이렇게 생겨 가지고
옆에 거를 이렇게 조금 늘리는 거죠. 이렇게 늘려내는 겁니다. 늘려내는 것이 바로 롤러볼입니다. 여기 안에 이제 감기는 게 좀 들어있습니다. 감기는 것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에 대한 이슈 된다. 이미 매수가 14,500원 밑으로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차례예요. 그래서 이 대형주는 우리가 관심 안 가지고 그냥 좀 묻어 놓으면 시간 지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즐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지금 현재는 이제 공개 방송상에서 지금까지 했던 종목군들, 10월달하고 11월달 했던 종목군들 다시 한번 더 점검해보고 필요한 AS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매매 내역이고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매 내역입니다. 마찬가지로 11월달 1일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매 내역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KC 코트레일 하고 요거는 요 달에 두 개를 빨간색 종목으로 얘기했습니다. 일단 빨간색 종목 두 개 다 좋은 모습을 보였고, 자, 우선 이 KC 코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자, 10월달 넘어가겠습니다. 10월 9월달 같다. 자, 10월 5일까지 왔습니다. 10월 5일까지 왔어요. 자, KC 코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6,000원, 6,120원 요 가격대 이제 빨간색 종목으로 매매를 했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환경 플랜트 관련해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자, 다행히 이제 자,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요 자리부터 바닥을 현재 이제 요 자리부터 이제 다지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중간에 여기까지는 익절가를 이탈하지 않아서 다 보유할 수 있었는데, 요 뒤에는 이제 익절가를 이탈을 하고 다시 죽였다가 뽑아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20% 이상까지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 수익 극대화로 한 9,600원대 9,700원대까지는 우리가 다들 익절가 이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타이밍에 또 빨간색으로 좋게 잘 들어갔고요. 자, 마찬가지로 10월 5일날 휴캠스 같은 경우에도 22,000원에서 22,400원이었는데 10월 5일이 여기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여기 요 자리가 10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자,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2차 목표가 이상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매수가 진입 이후에 급등 양상을 좀 보이면서 3차 목표도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은 앞으로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쉽게 이제 죽지 않는다. 꾸준한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가 판단할 때 신고가까지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어차피 업황이 바뀐 종목군들은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지 결국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감 시향인데 이 제가 여기 잘못 적었어요. 그 다음에 넣은 것이
자, 그 다음에 요거 10월 6일날, 10월 6일날 종목이, 잠시만요, 이거 좀 지우고. 10월 6일날 이제 업트론텍이죠. 자, 업트론텍이 7,100원, 7,100원 선. 자, 업트론텍도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면서, 자,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자, 2차 목표가까지 올라왔고, 그죠? 올라오고 난 다음에, 요 봉이, 5.8%, 그 다음 봉이 3.9%니까요. 10% 올라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신고가를 지금 또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0% 이상 또 올라왔어요. 요거는 최근에 또 한 번 더 공략을 했었는데, 또 좋은 수익을 지금 거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추세적으로 지금 넘어갔다 봐야 되죠. 지금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정도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이미지 센서입니다. 그 이미지 센서 관련해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거든요. 이 스마트폰 업황 자체가 긍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전반기 대비해서는 기조 효과는 확실히 나타나요. 기조 효과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 여기서 잘못 눌렀어. 그 다음에 10월 7일날, 10월 7일이 이제 아진산업인데요. 10월 7일이 아진산업. 마찬가지로 이제 2,800원대, 10월 7일. 아진산업이 시작을 하자마자 급등을 해가지고 이날 21%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하루 만에 급등봉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부분도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급등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꾸준하게 지금 행보를 조금 보이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기 급등주로 매매를 잘 해봤고요. 그래서 이거는 장중에 이제 2차 3차 목표가가 또 나갔죠. 이렇게 대응을 했다. 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솔옴데코. 10월 7일 날 또 한솔옴데코. 지금 1460에 1490원. 10월 7일이었고. 자, 한솔옴데코 같은 경우에도 추천날 마이너스 1%가 지금 마이너스 1.3% 빠져 출발했어요. 제가 빠져서 출발하는 건 상관없다고 했죠. 빠져서 출발할 때는 그냥 매수를 하셔도 된다. 요거는 이제 그 당일만 뭐 8.2%가 올랐고, 그죠? 그 다음날부터도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자, 어디에요? 10월달입니다. 자, 여기 요 자리죠. 10월 7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곧장 오르고 또다시 크게 급등. 요날 이제 상한가를 또 갔습니다. 한솔옴데코가. 10월 달에 했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상한가를 가고,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40% 이상 되죠. 왜냐면 1,400원대니까. 단기간에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도 이슈는 계속 되겠죠. 탄소 배출권 관련해 가지고 재평가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슈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 종목이 또 10월 8일이지 또 동원하나테기인데요.
자, 요 자리를 매수를 한번 잡아봤는데, 요거는. 요거는 이제 신고가를 갈 거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렸죠, 이제. 얘기를 할 때, 중국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 얘네들이, 삼성보다는 중국 시장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동원아나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경기 지표 자체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좀더 강하게 바뀔 수 있다. 요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갔죠. 한번 2000% 올라왔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밟고, 지금까지 또 추세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꾸준하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또 붙일 수 있어요. 상승으로. 좋은 모습을 이어지고 있어요. 추세적 상승이 나타나죠, 지금. 그 다음 종목이 이제 손절을 했는데요. 손절한 종목은 또 빠진 종목을 또 이렇게 공개 방송상에서 또 매매를 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빠진 그 종목은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름이 풀네임으로 되어 있는 것만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그 다음에 이제 12일날 해머러 푸드 서비스. 자, 해마루푸드 서비스가 오늘 급등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아쉬운 것이, 우리가 이제 공략을 했던 날짜가, 언제냐면 여기 해마루푸드가 12월, 10월 12일입니다. 10월 12일이면 언제냐면, 자, 여기 요 자리에요. 그죠? 여기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단기간에 원, 2.8, 그 다음날 5.5, 7이니까, 여기 그 다음날 3.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단기간에 지금 20%까지 다이렉트로 올랐어요. 아, 근데 이 봉이, 보면 이제 봉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익절가를 이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우리가 이 방송하면서도 다시 한번 제가 그 월요일날 방송국에도 편입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편입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조금 올라가고 난 다음에 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붙어가지고, 이 자리가 이제 우리가 공략하는 자리가 매수 맥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더 매수 맥점에 터치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돌아서 시세가 오늘 급등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낼 것 같으면, 이렇게 뽑아낼 것 같으면, 여기서 뽑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꼭 한번 죽였다가 지금 다시 뽑아내죠. 요게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단기간에 여기서 곧장 이렇게 뽑아냈으면 이걸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2,800원에 사가지고 3,700원에 팔면 이게 수익이 얼마예요, 수익이. 그러니까 이거면 35%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15% 더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20%가 아니고. 근데 얘네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집은 여기서 된게 맞지만 올라왔다 여기서 돌파하지 못해버리니까 우리가 그 우리가 20%밖에 못 먹은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빠졌다 지금 여기 지지받고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죠. 그 자리가 맥점 맞거든요. 그 이렇게 한번 뽑아내면 이건 신고가를 좀더 갑니다. 사실 아직까지 보면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거래량 자체가 요거는 좀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M&A 관련해 가지고 또 여기 이제 M&A가 한번 됐던 기업인데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4일날 이제 S트래픽. 자, 여기는 요 당일날 8%가 떴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대응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잡아드렸던 것이, 4,500원 밑으로는 저렴하다 했죠. 4,500원 밑으로는.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그죠? 여기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시세를 강하게 또 뽑아내는 또 모습이 나타나고, 그 자리가 지금 어떻게 돼? 지금 계속적인 지지가 나오고, 이틀 전에 또다시 급등이 나왔죠. 상한가 봉이 또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다행히 공략을 하는 자리들이 항상 보면 맥점을 공략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를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적어 놨던 것이 어딨냐? 5,000원 전후로 조정이 가능하다. 신주의 수권 이슈로 인해 가지고 조정이 당분간 나온다. 그죠? 신주인 수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5,000원이 저렴한 가격이다. 10월 14일 단고점 이후 조정이 나온다. 신주인 수권 관련해서 조정이라고 판단한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뽑아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지금 여기 이제 골리락돼서 이제 가격이 바뀌었던 거지, 그때의 가격이 여기 5,000원 밴드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락, 10월 14일날 보락인데요. 자, 보락도, 자, 우리가 요 자리인데, 보락도 이제 공략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에서 12%, 또 곧장 여기서 급등봉이 또 올라왔습니다. 근데 12%는 2차 목표가를 돌파를 하고, 이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여기서 또 급등 나오죠. 요 자리가 지금 요 기업에 대한 보락기업이라는 기업이 맥점입니다. 맥점. 요게 그 우리가 이제 여기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LG의 구강모 회장, 거기에 지금 장인어른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보락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됐던 것이 원료 의약품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되면서 지금 급등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요 자리는 또 지켜줄 거라고 보거든요. 2400원대는 요 자리가 이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시세를, 이것도 단기간에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뭐 종목을 하나하나씩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를 하는 것이 우리 또 회원분들 입장에서는 요걸 이제 저희가 항상 똑같은 매매 방법을 이용합니다. 요번에 교육할 때도 요 매매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 똑같은 방법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익숙해지고 좀 더 대응하기가 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항상 매직 가격대 대응한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10월 15일이 인터플렉스인데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원분이 대표님 요거 다시 한번 더 요 10월 15일날 요 가격도 올라왔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공략을 해가지고 수익 났던 종목이죠.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13,000원대 요 자리 공략했던 건데, 회원분들이 본인들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눈에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여기 올라오면 말씀 주십시오 하니까 저희 회원분이, 대표님 지금 여기 13,000원까지 대표님 말씀하신 가이드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여기서 대응을 해서 요 종목이 단기간에 상승을 했는데, 이것도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을 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뭐 올라오더라도 또 단타 치는 거 치고는 상당히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또. 근데 문제 여기서 얘네들 또 넘어가지 않고 또 여기서 조정 보이고, 이렇게 조정 보이고 익절가를 이탈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10%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후에, 여기 이후에 지금 최근에 또 급등 나왔거든요. 어때요? 요 매수가에 대한 지지를 밟고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왜 지금 우리가 손절했던 종목 얘기를 안 했냐 하면, 손절했던 종목만 또 공개방송사에 듣고 난 다음에 그걸 또 공략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요런 것들은 요렇게 또다시 요 자리 지지를 밟고 이렇게 넘어가죠. 지금 보면 대부분 종목군들이 매매 방법이 똑같아요.
지금 인터플렉스도 그렇고 앞서 이제 KGC호텔도 그렇고 한번 종목이 떴다가 어떻게 돼요? 조정 보이고 다시 떴다가 조정 보이고 여기 우리 매수가 했던 가격대로 또 조정 보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요. 자, 괜찮았습니다. 여기 뒤에도 23일 날 JVM 지금 10월 달에 4개가 틀렸어요. 자, JVM인데 JVM도 여기 요 자리죠. 요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단기적으로 또다시 이것도 올라왔다가 아, 또 조정을 보이고 급등. 그죠? 이 봉이 몇 퍼센트짜리? 28%짜리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우리가 세력이 있는 종목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사고 나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드러납니다. 단기적 급등을 통하죠. 이것도 앞서 봤던 종목과 비슷한 패턴. 자, 그럼 요건 이제 생명선이거든요. 33,000원에 34,000원 생명선이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자리고 얘네들이 이제 조정을 보이는데 이 조정이 터치를 하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 여기서 말아 올릴 것이냐에 대한 차이예요. 이 반드시 올라갑니다. 요거는 별표 해놓으십시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KL렛. 10월 23일 날 KL렛. 하나 할 때도 있고 두개할 때도 있습니다. 자, 10월 23일 날. 여기 요 자리입니다. 10월 23일 날. 여기서 KL 어떻게 움직였어요? 여기서 일부 조정 주고, 그 다음날 곧장 급등. 자, 그 다음날 상한가 갔죠. 이것도 이틀 만에 또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급등이.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30% 이상 상승했고, 조금 또 다시 올라가죠. 근데 여기도 이제 요 음봉이 뜨면서 익절가를 이탈을 하는 바람에 보통 30%만 먹고 끝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요 조정은 한계가 좀 있는 조정이에요. 물류 관련해가지고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바닥은 돌파가 이루어졌다 봐야 되죠. 자, 잘하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27일날 클래시스. 클래시스는 오늘 장중 공개 방송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요게 또다시 지금 한번 들어 올리는데, 지금 여기서 별표 해놓습니다. 자, 우리가 10월 27일, 여기서 공략했거든요. 어떻게 움직여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20%, 2차 목표가 12% 올라왔다가 이것도 또 다시 조정 주고 다시 머리를 들었죠. 여기서 요거만 남았습니다. 이제 요거 남았습니다. 뒤에 요 파동이. 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하이로닉하고 클래시스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하이로닉은 많이 빠져서 반등 나온 거예요. 이거는 많이 빠져서. 하지만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슈링크 자체가 엄청 유명해요. 주성훈 씨 와이프가 또 광고도 예전에 했었고. 슈링크 마치더라도, 뭐 이런 피부 후기들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뭐 자기네들 요 슈링크 했는데 어떻다, 응? 후기들 엄청 많이 올라오죠. 이 슈링크가 지금 현재 강남 쪽에 이런 피부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평이 좋아요. 후기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는 사실 뭐 우리가 미에 대한 기준은 불경기가 없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다시 한번더 신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도 좋은 상승을 보이지만 시간이 좀 두고 보시면 더욱더 좋은 상승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추세적 상승을 나타나는 종목군들이 많으니까요. 종목 버리지 마시고 저희가 항상
추천주 내역을 오픈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화약품, 27일날 동화약품. 자, 여기죠. 27일날 동화약품 공략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자, 이렇게 올라가죠. 단계로 이렇게 뽑았다가 이렇게 또 뽑아내죠. 자, 16,000원대부터 지금 22,000원까지 밑에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단기로도 뽑아내고, 이 봉이 작은 봉처럼 단봉처럼 보여도 이 봉이 하나 10%짜리 봉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10% 이상 뜨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렇게 좋은 모습도 나타내죠. 요거는 요건 추세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위에 지금 현재 요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요 이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동화약품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 참 좋은 종목들 했어요. 그죠? 러브러브 일동제약, 제일팜홀딩스. 일동제약 보이세요? 일동제약. 일동제약도 28일날 자 여기 요 자리입니다. 여기가 일동제약 10월 28일 여기죠. 여기서부터 요것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항상 비슷한 방법으로 똑같은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일부러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을 제가 새벽에 까지 보면서 찾아내고 말씀드려요. 여기 요 자리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푸근하게 올랐다 지금 급등도 보이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익적과 이탈이 되는 모습들이죠. 충분히 이런 거는 추세를 깨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하니까 이런 거는 들어가기 쉽죠. 그치? 이거에도 50% 가까이 됩니다. 45% 나오니까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업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제일팜홀딩스 제일팜홀딩스가 이건 실제 매매 내역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22,300원에서 22,750원 요 가격대잖아요. 여기 요 자리에 22,000원대 요 자리에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더 크게 급등 나오고 다시 급등 나오고 급등 그죠? 쉬었다가 다시 백신 얘기 나오면 또 다시 급등 화이자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죠. 화이자 모멘텀을 여기에 대표이사가 예전에 화이자에서 부사장을 했던 사람이라는 이 사람인 것이 이제 이슈화가 되면서 지금 주가 바뀌는 건데요. 요번에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사실. 요번에 거래량 차라리 여기서 절반 정도만 나왔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좀 더 붙었을 건데, 지금 제가 볼 땐 조금 쉬어갈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쉴 수 있어요. 그 가격, 쉬는 가격대가 한 2만 원대까지는 좀 쉴 수 있어요. 요 자리까지는. 그래서 장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조금 해야 된다. 2만원대까지 조정이 나온다는 거는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자, 11월 달로 넘어가지고 이제 대림재지가 11월 2일 추천인데 대림재지가 여기에서 11월 2일 날 여기 이제 공략을 하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어떻게 돼요? 꾸준하게 이것도 이제 상승하면서 20% 이상 또 올라왔다가 또 최근에 또 급등 약세도 보여요. 이렇게
요 위치에서 타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괜찮아요 지금 요게. 항상 요런 자리에서 공략을 합니다. 여기서 넘어가기면 이제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수익 극대화 되는 거죠. 자, 잘하셨어요. 그 다음 대림재지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이제 대형 포장, 우리가 16일날 11월 16일날 대형 포장인데, 자, 대형 포장은 조금 높은 데서 요 자리에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 자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정을 보이다가, 자, 어떻게 됐어요? 요게 급등이 나왔죠. 상한가, 또 상한가에 준하는 또 상승. 최근까지도 모습이 좋은데, 우리가 대형 포장이나 또는 이제 대림 재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지값, 재지 가격의 인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좀 본다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재지 가격이 아니고 우리가 그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폐지 가격이 올랐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펄프 가격과 폐지 가격, 요 두 가지가 결정이 되는데, 펄프 가격에 영향을 받는 거는 우리가 A4 용지나 선거 용지, 이런 쇠 종이들, 빳빳한 종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폐지 가격에 대해 영향을 받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박스, 그 골판지 박스들, 우리가 흔히들 쓰는 박스들은 폐지로 만듭니다. 우리가 깨끗한 종이로 만들지 않아요. 폐지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보면 골판지는 겉에가 하얗더라도 안에는 그 골판지 특유의 색깔이, 박스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럼 이 폐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형 포장하고 또 대림 제재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 이미 가격은 상승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개선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밑에 11월 1일 날 또 워닝 머티리얼즈, 자, 오늘 신고가를 또 갔습니다. 이게 좀 제가 말을 좀 서울말 틱하게 쓰고, 좀 더 이런 것들을 좀 옆에서 좀 띄워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홍보를 잘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수익이 나도 뭐 그렇게 얘기를 다들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우리 회원분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또 손절이 돼도 뭐 이제 그걸 손절을 하신 분도 계시고, 제가 연락 안 드리면 이제 들고 있다가 또 나중에 조금이나마 수익 다 챙겨 넣다 보니까, 다들 이제는 좀 잘 하십니다. 워닉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가를 갔는데, 자,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 자리에 공략을 했죠. 11월 2일이니까 여기서 급등이 나왔어요. 쉬지 않고 고장 조정폭 한 일주일 넣고 빠빠빠빠빠 쉬지 않고, 자, 이 3차 목표가 돌파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뽑아냈죠. 왜 안 적혀있냐? 메시지는 잡고,
워닝 머티리얼즈 맞죠? 워닝 머티리얼즈 26,800원. 금세가 안 잡혔네요. 그 자리부터 3,000원까지 지금 현재 돌파를 했고, 최근까지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차는 20% 이상입니다. 지금 4차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익절가가 32,300원이었는데 지금 이것도 이제 익절가를 이탈했어요. 이 자리를 익절가는 이탈이 됐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신고가 4분기 실적까지 좀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고점이었던 여기 4만원대까지도 가능한데, 요게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 가지고 SK하이닉스하고 협력 관계에 대한 협력사로 그 결정이 된 업체예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상당 부분 바뀔 가능성이 있다. 긍정적으로. 자, 그럼 모베이스 전자 11월 3일날 모베이스 전자가 최근까지 핫했죠. 모베이스 전자고. 그 우리가 이제 정치 테마주를 하더라도 변동폭이 항상 크게 생기다 보니까 자, 11월 3일이면 어디냐면 여기 이 자리거든요. 요날 당일날에도 자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고, 그 이후에도 요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지를 밟고, 자 대신 요거는 행보가 좀 길었습니다. 1차 이후에 행보가 상당히 길었고 2차까지는 금방 왔지만, 자 요게 시간이 또 한 달 가까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상한가하고 자 어제까지 올라왔는데, 요거는 정치 테마주들은 이런 자리에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요 종목을 했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자리에서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그 우리가 저렴한 가격대에서 해줘야 돼요. 이런 가격대에서. 그래야지 수익을 이렇게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쫓아가서 매매를 해버리면 이 봉이 어차피 세력봉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정을 주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조정이 나옵니다. 맘먹고 조정을 주면. 그래서 이런 걸 쫓아가시면 안 돼요. 내일 만약에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변이 징계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게 생각보다는 좀 심하게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내일 크게 빠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요 봉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정치 테마주를 하든 일반 종목 매매를 하든 항상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자, 11월 5일날 메디포스트. 아, 메디포스트가 조정이 길었습니다. 조정이 길었어요. 11월 5일이었는데요. 여기 요 자리인데 이것도 이제 손절 안 하고 손절가를 또 터치를 안 했습니다. 손절가가 29,800원인데 29,800원 한번 넘어서지 않았어요. 요 자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죠? 여기서 조정 주고, 넘어갈 듯 하면 못 가고, 넘어갈 듯 하면 못 가고, 요번에 이제 뽑아냈는데, 와. 요런 종목 한 번만에 지금 2차 목표 이상까지 또 돌파가 나왔습니다. 2차 돌파를 하고 여기서 이제 익절가를 34,000원으로 했는데 오늘 익절가가 이탈됐어요. 34,000원이. 이거는 익절을 해야 되는 자리죠. 오늘은 다시 상승해서 넘어가더라도 넘어가더라도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익절가 자리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가면 다시 사더라도 그렇게 대응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인보사 관련된 부분에 추가적인 반사적인 이익이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1인치 디스플레이 11월 5일. 자, 1인치 디스플레이. 자, 여기서 이 출발을 하죠. 이것도 11월 5일부터 당일날에도 좋은 모습 보입니다. 목표가를 돌파합니다. 당일날에도 급등 양상 나오고, 그 다음날도 또다시 한번더 랠리가 시작됩니다. 또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2주차 접어드니까 이미 20% 이상 올라왔죠. 최근까지도 좋은 모습 꾸준하게 보입니다, 지금. 자, 간다고 했죠? 간다고 했죠? 꾸준하게. 자, 5,450원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바닥에서. 요거는 전고점까지 갈 거예요. 요 자리 넘어갈 겁니다. 요것도 충분히 더 높은 곳을 볼수 있다. 여기 앞에서 기간에 매수 자체가 아직 빠져나간 물량이 없거든요. 여기 이 자리에 잡혀 있어요. 제가 볼때 요건 6천 이상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얘네들이 6천원에 안갈것 같았으면 이렇게 안 뺐어요. 이거 빠진 바에 빼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시세가 꽤날 겁니다. 6,000원도 적은 가격이 될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바닥에서 움직인 자리거든요. 적어도 지금 8,000원대 이상까지는 가져야겠죠. 이 격도로 붙이려면. 근데 1차적으로 한 6,000원 밴드 정도 이 자리까지 보면 안정권으로 매매를 할수 있는 자리입니다. 티움바이오 여기서 2차 올라왔고, KPF. KPF가 오늘도 제가 무료 방송에서 추천을 요 종목을 했었는데, 자, KPF가 단가가 이제 4,700원입니다. 요 자리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한번 공략을 해가지고 2차 목표가 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요 봉이 10% 이상 봉입니다. 여기서 6%, 그 다음날 5%니까 좋은 모습을 2차 목표가 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익절가를 이탈을 했어요. 일적과 이탈하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이 다시 나오고 또 다시 올라가는데, 요건 요 자리가 지금 바닥을 잡는 자리를 봐야 되거든요. 요거 우리 아까 봤잖아요. 여기서 매수를 해야 하니까 올라왔다가 조정 주고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조정 주고 요렇게. 그죠? 여기에 대한 부분은 1에서 2차 목표가 5에서 한 12%까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급등 20, 30% 또는 더블까지도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 자리 앞에 돌파된다 보거든요. 요거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월 9일이 KGTS. 실제 요거 와우밴드 발송내역에서 다 확인이 가능해요, 여러분. 자, 여기 다 적어 놓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거짓말 안 합니다. 일부러 다 적어 놔요.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11월 9일 날 KGTS 가격이 4,400원, 11월 9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죠. 여기서 잡아가지고. 자, 요것도, 얘들도 보면 힘든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왔는데, 요기 이후에 이상하게 빠져버렸어요. 원래 빠지면 안 된다고 봤거든요. 빠지더라고. 그 지금 다시 한번 들어오는 요거는 요럴 때는 타이밍입니다. 어떻게 잡아야 돼요? 요럴 때는 매수 타이밍이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의료용 폐기물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되는 거고. 아유, 이게 자,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얘네들이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원래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데 안 뽑아내고 한번 죽이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배팅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번 들었다가 조정 주고 들었다가 이렇게 뽑아내버리죠. 단기로 시세가 여기까지 10% 이상 올라왔다가 단기로 팔 사람은 3일 만에 팔아먹고 사탕 바꿔 먹고, 길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뒤에 긴 파동으로 3차 이상까지.
방법이 매번마다 똑같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안 IDT 11월 11일 자 11월 11일 아시아나 IDT 자 2만원 2만원 11월 11일 여기 요 자리죠. 자, 요 패턴은 별표 쳐놓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세력이익들이 장난칠 때 요 패턴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애들이 보면 항상 보면 음양 패턴을 많이 써요. 음봉으로 심리를 죽이고 음봉으로 투자 심리를 죽이고 난 다음에 양봉으로 올려내거든요. 요것도 이제 음양 패턴이죠. 요 음봉까지만 보면 어때요? 아, 요게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조금 죽는 패턴인데 그 다음날 곧장 양봉 쳐내거든요. 여기서 이제 매매를 했던 거고 요 기업 잘 보십시오. 오늘 NX라는 기업이 있어요. NX NX 오늘 19% 급등 나왔어요. 19% 근데 NX 같은 경우에도 자, 음봉 때려가지고 완전 죽이는 모습처럼 보이게 만들고 자 여기에서 잡아가지고 오늘 요렇게 곧장 하루 만에 29% 오늘 상한가에 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요새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손에 포인지도 이런 패턴이었죠. 이렇게 음봉 때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요 자리에서 돌려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시안 IDT 같은 경우에도 11월 11일 날 저희가 이제 공략을 했던 것이 자동화 관련해 변한다. 바뀔 수 있다. 어때요? 급등 나옵니다. 쫙 급등 나오죠. 최근까지도 급등 나오고 다시 한번 또 뽑아내고. 이건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세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지금 알짜 회사이기 때문에 아시안 IDT, 아시안 그룹 안에서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일 날 세트레가이 자리 공략을 해봤는데 25,000원대 25,700원 이것도 요정도 위치에서 한번 해봤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서 어때요? 여기 꾸준하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오늘 신고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국방과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인공위성 관련된 기술이 독보적입니다. 지금 보면 인텔리안 테크 같은 기업이나 지금 세트레가이 같은 기업들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저는 좀 더 신고가 이어질 거라 봐요. 지금 인텔리안 테크도 공략은 못했지만 움직임 좋아요. 이거 신고가 좀 더 간다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니 QNC 아프타바이오 보면 자 오니 QNC도 신고가 가고 있죠. 요거는 이제 그 대만 TSMC에 공급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요번 TSMC가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예요. 지금 오니 QNC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이 연결될 수 있다. 지금 요게 이제 신고가 보내면 요 신고가는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요게 우리가 PER 밴드로 따진다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교육 받으시면 요 계산기 드립니다. 요 영업이익을 적으시면 돼요. 자, 15068. 요번에 누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37678130428. 자, 여기 지금 현재 주식수가 요 위에 거 요 다섯 자리 적으시면 돼요. 26288만 적으시면 됩니다. 자, 현재까지 19,450원. 3분기까지 누적 PR 밴드가 10배 정도 수준이에요. 10배. 4분기에 실적이 더 좋을 거란 말이거든요.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높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저평가라는 거죠. 신고가 가능성이 있다. 눈여겨봅니다. 아프타바예요, 아프타바예요. 자, 아프타바이오가 오늘도 상승했고, 아프타바이오는 방송에서도 우리가 했던 기업입니다. 아프타바이오가 17일날. 여기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술 이전 가능성, 3만원 밑에 저렴한 가격이라 했죠. 여기서부터, 요렇게 이제 꾸준하게 오늘까지 올라오는 자리인데, 적어도 요거는 이제 장기적 관점 봤을 때 여기 전고점 보이시죠? 54,000원. 54,000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에 54,000원 넘어갈 겁니다. 저는 올해 안에 넘어간다 보거든요. 지금 흔들기가 꽤 나오고 있는데, 주가를 좀 더 강하게 움직일 거예요. 상한가 할 수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돼요. 이 기술 이전이 아직 안 나왔는데 올해 하나 정도는 하지 않을까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어요.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이제 매매 내역을 봤는데 이 매매 내역을 우리가 한국경제TV 이벤트 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 자, 여기에 얼굴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들어보시면, 워밴드 발송 내역이 있어요. 요걸 누르면 지금까지 했던 종목군들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게 작년부터 했던 거였는데요. 저희가 작년 11월 18일부터 적어 놨던 내용들. 이게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보세요. 이때 일신바이오잖아요. 이때가 일신바이오 여러분. 일신바이오 2,000원, 2,060원. 지금 얼마예요? 일신바이오 9,000원이 9,000원. 2,000원 밴드가 어디예요? 2019년도 2,000원 밴드가. 2,000원 밴드는 여기예요, 여기. 이것도 매매 방향과 똑같죠? 여기 요 자리부터 지금 여기까지. 1년 들고 있어 500%예요. 저희가 항상 이런 매직 가격대에 공략을 하니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저희는 항상 매집이 된 종목, 세력이 있는 종목만 매매합니다. 이 2019년도에 효성 ITX도, 자, 2019년도에 얼마예요? 여기잖아요. 9월달이니까. 이게 언제였어요? 아, 11월달이네. 11월달 어디에요? 여기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별 이만큼 올라왔어요. 자, 항상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틀린 것도 있습니다. 다만 추세적 상승을 넣을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요 발성력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신규 가입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필독 사항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신규 가입 필독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적어 놨기 때문에 요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매수 방법, 그리고 직장인 분들 대응하시는 방법,
그리고 이제 우리 직장인 분들이 종목 많다 하시면 빨간색 종목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빨간색 이렇게 이제 색깔을 표시를 해가지고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와우밴드로 확인이 가능하시고 와우밴드 발송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투자 트렌드 2021이라는 이벤트 진행합니다. 그래서 왜 이상로일까? 말보다는 수익으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발송한 문자 기반으로 저희가 10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왔다는 걸 보시면 되고, 시장의 커리큘럼, 일단은 미리 준비하는 2021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나눠서 보는 유명 섹터를 구분해낼 거고, 거기에 따른 유망주 3선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시면 종목까지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누리실 수 있고요. 차트 해석을 다르게 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승률 80% 이상의 메가 트렌드 매매 기법의 핵심, 자, 세력 매집 차트 함께 보실 거예요. 이렇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홀로서기 3종 세트는 앞서 봤던 주가의 적정 주가 계산기하고 주가 반등 계산기, 그리고 고점 화살표 설정 방법 하는 것들은 메일로 제가 한번 보내드리는데, 자, 이렇게 고점에서 이런 화살표가 뜨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봉에서도 이렇게 뜨는 화살표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단기 고점마다 이렇게 뜨죠. 이걸 이제 설정을 할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저희가 12월 27일 날, 12월 17일 날 목요일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본방이고요. 대신에 본방 이후에 다시 보기는 2주간 무한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홀로서기 3종 세트는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리고, 이거 하시는 분들은 20만 원또 할인 쿠폰을 드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마트밴드 이용권 2개월 요금을 중복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좀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정규 방송상에서, 종목 자체보다는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고, 장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3천만 원 미만은 단기로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루에 적어도 한 종목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두 종목은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방송 보면서 따라 하시면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저희가 금액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을 높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1차나 2차 목표가에 금액이 1000만, 2000만씩 하시는 분들은 이익 실현을 하고 다른 종목 갈아타시라 말씀드리고, 대신에 조금은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도 함께 시키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대형주는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주를 어떤 종목 사라고, 이 종목 좋아요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립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지난 공개 방송 때에도 얘기했고, 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했고, 삼성 생명도 했고, 삼성 엔지니어링 했고, SK 하이닉스 했고, 그죠? 그리고 현대모비스 했고, 이런 것들이 다들 좋은 모습 지금 보이고 있죠. 이제 남아있는 대형주 잘 없어요. 대부분 대형주가 다 올라가지고. 그래서 종목이 많다 싶으시면 저희가 빨강색 종목을 표시를 해드리거든요. 빨강색 종목으로 색깔을 빨갛게 칠해서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럼 빨강색 종목은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는 뜻이고, 하루에 요거는 한 달에 4개에서 8개만 나가요. 요거만 사셔도 돼요. 종목 많다 싶으시면. 대신에 본인이 단타한다 그러면 검정색도 함께 병행해서 사시면 됩니다. 욕심만 안 내면 돼요. 욕심만 안 내면 됩니다. 자, 욕심내다 보면 본전에서 팔게 되고, 본전에서 딴 종목을 갈아타면 그때부터 또 급등 나옵니다. 그런 머피의 법칙만 안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02-3490-4474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저희가 따로 스마트 밴드, 그 문자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자, 02-3490-4648번으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요금액에서 또 20만 원 빼드리는 거예요. 20만 원. 요거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요거는 뭐 20만 원 빼면 크죠. 싸죠. 엄청 싸집니다. 저렴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교육도 한번 들어보고, 2021년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께 피해가 되고 살이 될수 있는,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방법, 물고기를 잡는 방법, 수익을 잡는 방법,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0시 11분인데, 자,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개 방송상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